자, 한두열 선수가 조일정 선수를 지명했는데 과연 잡을 것인지 잡아먹힐 것인지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그리고 먼저 노란색이 오늘 A팀입니다. 한두열 선수, 현재 1킬을 기록하고 있는 한두열 선수가 한시 지역에 있습니다. 자꾸 이제 채팅창에서 예. 야 솔직히 전태규 원빈 닮지 않았냐 어떤 사람이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원빈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도배하지 말아주세요. 원빈이 전태규 닮은 거죠? 그런 소리 하시면은 진짜 고소당합니다. 님 고소, 너 고소 이거요? 자, 어쨌든간 한두열 선수 요즘 들어서 슬그머니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폰 경기에서 조금씩 폼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저에게도 들어오고 있는데, 자, 김윤중을 꺾었습니다. 자, 조일장 선수를 지목한 이유 중에 또 하나로 제가 생각을 해본 결과, 예. 맵이 블루스톰이고 1대1 맵. 사실 오버워드가 서로 교체하면서 이제 서로를 보면서 시작할 수 있는 그죠. 맵이라서 예. 어떻게 보면은 적그 대적에서 가장 중요한 컨트롤 싸움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두열 선수도 분명히 적그 유저들은 대부분이 이제 컨트롤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점을 좀 활용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참 공교롭게 제가 프로토스 하는 사람들 특징이 좀 그런 거 있거든요. 저그 하는 사람들은 좀 라바 계산도 해야 되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 테란 하는 사람들은 SB 다 빼와야 되니까 부지런한 사람들. 토스 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네. 한탕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도제로 김현중 한탕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잘렸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프로토스의 원래 옛날에 프로토스의 꽃말은 한방 러쉬였어요. 그러니까 한방. 네. 로망, 로망. 그렇죠. 프로토스는 좀한 방에 있는 선수들 그리고 한 번에 뭔가를 좀 취하고 싶은 선수들이 프로토스들을 많이 하는데 예. 역시나 김윤중 도재우 프로토스네요. 예. 역시 무리다. 프로토스는 이래야 돼요. 남자의 종족 아니지? 남자의 종족이죠. 예. 예. 자, 그래. 그래서 역시 무리다 두 선수는 손가락을 빨고 네. MVP 투표라도 오늘 표를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지금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임성준 선수. 그렇죠. 프로토스의 한방러시 대가 아니겠습니까? 대가죠. 임성준 선수, 임성준 해설위원이 남긴 유산들입니다. 그렇죠. 네, 한방 다 배려놨어. 그렇죠. 네. 인생은 한방. 예. 그래서 또 프로토스의 팬들이 많으시죠. 그럼요. 시원하잖아요. 네. 날도 더운데 이렇게 쫙 프로토스가 한 방으로 근데 그 분명히 김윤중 선수도 조합만 잘 갖춰지고 초반에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다면 리버나 뭐 네. 하이템플러 한 방이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네, 일단 빌드 출발은 한두열 선수가 괜찮네요. 12 앞마당 대 조일장 선수는 12풀 그리고 가스 앞마당. 한두열 선수가 약간 드론 숫자가 많기 때문에 라바도 많고요. 좋은 출발을 하고 있고 한두열 선수는 이 좋은 출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자, 후원한 꼬니반 니플링과 함께하고 있는 KCM 종족 최강전. 아, 채팅으로 그러시는데 한시가 한두열 선수가 맞습니다. 예, 노랑색. 지금 잘못 되어 있네요. 예, 자막이 잘못돼. 한두열 선수가 한시, 조일정 선수가 일곱시입니다. 네. 네, 자막이 잘못되어 예, 있네요. 알겠습니다. 아, 예,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함께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일단은 조일장 선수는 저글링 먼저 출발하면서 예. 여기서 뭐 상대 저글링과 싸워주기보다는 드론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고 네. 저글링은 살리는 쪽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포인트를 상대보다 빌드가 조금 불리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예. 가져가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한두열 선수는 빌드의 우위를 점하려면은 본인이 분명히 라바가 많기 때문에 라바의 이제 우위를 앞세워서 저글링 많은 수의 저글링을 통해서 일단 조일장 선수를 한번 몰아붙일 필요성이 있고요. 예. 조일장 선수가 계속해서 저글링이 지금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못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자, 이러면은 조일장 선수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저글링 흔들기를 하면서 한두열 선수의 저글링을 잘 막아주려면은 분명히 본인도 성큼 콜로니를 하나 지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그전에서의 저 드론 한 기, 저 성큼 콜로니 하나는 정말로 가난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조일장 선수가 저글링 움직임으로 뭔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성큼 콜로니를 통한 좀 불리한 운영으로 뭔가를 할 것이 선택을 해야 돼요.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A팀이 노란색, 그리고 B팀이 빨간색이고요. 저 뱁이 떨어졌습니다. 생활전도사님, 관심 감사합니다. 자, 네, 여기서 지금 조일장 선수가 성큼 콜로니 없으면 이거 저글링에 뚫려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두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스파이어 타이밍까지 놓치면서 저글링을 그냥 소위 말하면 이제 뽕을 뽑은 거거든요. 예. 여기서 무조건 재미를 볼 생각인 겁니다. 다수의 저글링을 활용하고 있는 한두열 선수. 자, 저글링 싸움. 이거 한두열 잡겠는데요. 양이 많아요. 양이 서.
큰 공사가 되겠는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일장은 대위기입니다 지금. 네, 한두열. 와, 조일장 선수 3대로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일장 선수가 빈집 저글링을 들어갔지만 드론도 한 개도 안 잡혔고요. 예. 이렇게 되면 조일장 선수는 계속해서 수비적인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고 함지열 선수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추가 저글링을 찍어서 아예 조일장 선수를 압박을 해버리느냐, 예. 아니면 여기서 이제 뮤탈 스콜지 중후반을 바라보느냐인데 조일장 선수는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방어만 하면서 쫓아가야 되고 예. 함지열 선수는 지금 저글링을 많이 생산을 해놨으니까 그냥 드론을 생산해주면서 뮤탈 스콜지 투까스 일찍 해고 넘어가버린 그만이에요. 네. 자, 일단은 저글링 다수가 아직까지 보유되어 있는 함지열 선수고요. 자 지금 채팅창에서 라는 게 지금 연타되고 있습니다. 네, 조일장 선수는 여기서 함부로 드롭 뽑았다가 함부로 드롭 뽑았다 이 저글링끼리 소모가 되고 저글링이 쑥 들어가 버리면 또 드론 많이 잡힐 수도 있고요. 예. 진짜 생각 잘해야 됩니다 조일장. 야, 그런데 또 저그라면 저 드론을 뽑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지금 한디얼 선수 빈집 예. 자, 한디얼 선수 굉장히 잘해준 것이 저글링을 소모하면서 그 인구수를 줄이면서 그 인구수로 유타를 생산하려고 지금 한번 줄여준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상대 드론도 한 개 잡아주면서 포인트를 또 따냈죠. 아, 이거 이미 이제 뮤탈리스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저글링들로 오늘 드론을 그냥 빼버리면 그만이거든요. 드론을 안 잡히면 그만이에요. 예, 드론 옮겨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디얼 선수가 드론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드론 두 마리까지 잡히는 아직. 한 마리. 네, 한 마리 잡은 걸로 보이죠? 예. 자, 아직도 위기 안 끝났어요. 센스, 조일장! 지금 한디얼 선수가 저글링 숫자가 많고, 뮤탈리스크 숫자도 지금은 앞서기 때문에, 그냥 뮤탈리스크 저글링 뭐 양방향 공격을 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뮤탈리스크가 앞마당을 두드리면서 저글링을 그냥 쑥하고 본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쑥하고 두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뮤탈 역시 생산되고 있는 조일장 선수. 자, 지금 계속해서 한두열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지금 뮤탈 숫자가 눈에 보이는 그 뮤탈 숫자로 봐도 한두열 선수가 훨씬 많아 보이거든요. 예. 자, 이건 컨트롤러 써도 계속해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극복할 수 있는 양 차이가 뒤잡혔는데요. 약간. 자, 한디얼 선수는 뮤탈리스크끼리 싸움이 붙으면은 저글링의 본진에 들어가서 드론 잡아주고 그렇죠. 뮤탈리스크끼리 앞마당에서 실갱 하고 있으면 돼요. 드론 피해가 계속 있던 조일장 선수입니다. 자, 공중전 컨트롤 싸움 그 사이 저글링은 쉬고 있고요. 자, 조일장 선수 컨트롤은 잘해줬는데 자, 저글링 움직여 이제 한디얼 그냥 본진 들어가 버리면 돼요. 저글링 지금 이제 뛰기 시작하는데 자, 공중전에서 싸움의 결과는 역시 숫자 차이가 그렇죠. 있어요. 본진에도 저글링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저거예요. 이겁니다. 한두열. 한두열 2킬 기록합니까? 2킬? 그렇죠. 앞마당에서 이렇게 뮤탈끼리 시간을 끌고 많은 수의 저글링을 보유하고 있는 한두열이다 보니까 본진에 저렇게 저글링만 그냥 무브만 찍어놔도 알아서 잘 싸우거든요. 이거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처를 입었어요. 조일장 선수가. 야, 한두열이 지금 2킬 했는데요. 자, 눈앞에 왔습니다. 지금 네, 2킬 했어요. 드론이 없어요. 드론이. 이게 뮤탈을 따라가게 되면 저글링의 피해를 보고 뮤탈이 빠지게 되면 뮤탈의 숫자가 계속해서 차이가 나거든요. 예. 야, 한디얼 선수 승기 잡았죠? 야, 이렇게도 물론 한디얼 선수도 가난해요. MVP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올킬을 못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오늘 2킬 기록한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한디얼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예. 제가 봤을 때 방송일 때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을 정도로 지금 기세가 좋고요. 자, 조일장 선수는 반면에 야, 너무 가난해요. 예, 지금 경기 초반입니다. 초반 4마리예요. 예. 아, 이제 시작한 느낌으로 다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좀 볼 수는 있겠네요. 네, 한두열 선수가 엄청난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한두열 선수의 팬이신가 봅니다. 드림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전체기방에서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저글링 계속 드리는데 지금 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드론! 아, 계속해서. 이거는 지지상황이에요. 네, 두 마리 지지상황이에요. 잡혔고요. 예. 자, 한두열 선수는 뮤탈이 나오고 있는데, 조일장 선수는 스컬지가 나온다. 예, 네, 뭐 이제, 조일장 선수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네요. 예, 아쉽겠습니다만은. 자, 한두열 선수가 조일장을 지명한 이유가 이겁니까? 그렇죠. 저그 대 저그에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지! 한두열 선수! 2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